박스를 까볼게. 우리 사진품이고요. 생필로 에코란 모델, 가장 기본형 모델, 베이스 모델이고요. 이건 매뉴얼이고요. 앞쪽은 실내 쪽으로 들어갈 면이고 실외 쪽으로 들어갈 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열광의 역할을 하는 게 이거 이제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름에는 냉기를 잡아주고 겨울에는 온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168이 되는 홀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건 W형 스타일이라서 168 홀을 뚫는데 이제 지금 잡고 잡아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제 설치를 하시고 계신데요. 일상적으로는 이거 설치는 손으로 이렇게 한 2mm 정도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컨트롤 박스 갖다가 닿을 수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이 설치면에서 가장 그 큰 작업 중에서는 홀을 뚫는 작업이 가장 힘든 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홀만 뚫어놓게 되면 설치는 되게 단순해요. 보면 이제 그 단자가 있는데 여기 N과 L이 있어요. 보시면 단자가 N과 L이 있죠. 네. 이 단자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도선만. 이 도선은 이제 그 상위 모델 뭐 리모컨형이 있는 그런 기능에 이제 쓰이는 단자 그 선들이라서 이건 제외해 두고 두 가지 선만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실내하고 실외에 갖다가 한 1도가 1도에 3도 정도 갖다가 이렇게 내려줘야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온은 뭐 자마세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 태풍을 불거나 혹시나 비가 치고들 수 있으니까 그걸 이런 그런 것이고 실내면에보다 거리 구간이 한 1도에 3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